영도 19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. 희관에 8시까지 모여 주시기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무엇보다 가장 걱정이 많았던 마을 주민들에게 지난 며칠간의 탐문 결과를 전달하기로 했는데, 어머니 아버지 혹시 뉴트리아라는 동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글쎄 텔레비전 들어봤지. 신촌이. 거기가 지금 이제 택지 개발 공사하고 있잖아요. 원래 거기에 10년 전부터 그 이 동물을 기르는 데가 있었어요. 한평생 듣도 보도 못한 동물이 범인이었단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주민들.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마을 분위기. 사명감을 띠고 낙동강 유역에서 현재 뉴트리아 포획에 애를 쓰고 있는 지역 전문가들은 물론 마을 주민들까지 한마음으로 모였다. 여기는 지금 뭐 낙동강하고는 좀 이제 지형적으로 좀 다르니까 이 지형을 한번 보고. 일단은 낙동강 유역 포획단의 실제 포획 경험을 토대로 이 마을에 적합한 뉴트리아 포획법부터 확보하는 것이 급선. 그저께 처음 여기 뉴트리아가 출몰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. 이제 신경을 이쪽에 더 바짝 써야지. 그래 이제 앞으로 우리 대원들 밤이구나 지고 계속 들여보낼게요. 예. 하루아침에 씨는 못 말리나. 그렇죠.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할게요. 예, 예. 아유, 고맙습니다. 오늘 확보된 뉴트리아의 이동 경로마다 포획틀을 설치. 기분 좋은 소식을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이게 또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. 무엇보다 다행인 건 뭐라는 걸 그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그 전문가들이 와서 저게 보여 그 짐승을 저기를 대줬으니까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뭐 게 보여 저기 하면 짓게 이렇게 보니까 걸릴 티지 뭐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어요. 모두의 노력이 하루빨리 이 푸른 논 위에 결실을 맺길 바라며 올 가을엔 꼭 황금빛 풍년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. 알쏭달쏭 미스터리한 인물이 나타난다는 부산의 한 약국.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. 여기 좀 많이 사냥하시거든요. 물파스? 네, 물파스. 물파스를 대체 왜? 요즘 걸레 많이 물리니까. 애살 두 개인데 이번 오시면 한 다섯 개 잡아 사가지고. 왜 사가지고 이렇게 많이 사요? 네, 말씀을 안 하시니까. 펜션 하시는 거 아니야?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다는 수상한 손님. 그런가? 안녕하세요. 저 세상일에서 왔는데요. 그 주인공은 올해 63살의 강정권 씨였는데 다 설택 있으니 샀다니까. 아, 이분이에요? 응. 어디 쓰시려고요? 오시면 따라오면 압니다. 이거 좀 불편하신가요? 아,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따라오라고! 제작진을 안내한 곳은 한 식당. 가게에 필요한 거예요? 내가 필요했어. 자리에 엉덩이 닿기 무섭게 옷을 뒤적뒤적 급하게 꺼내든 것은 식당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 봐요. 물파스 아니지? 다름 아닌 물파스. 뚜껑을 열더니 어? 아니 맙소사. 아, 물파스를 눈이 바르다니. 이 정도는 성의차지 않는지 저 벌칙인데 완전히 손등에 두들겨서 흠뻑적신 후 다시 한번 바르는데 몇 번을 바르시는 거예요? 눈물 나. 근육통, 관절통, 벌레 물림, 물파스 이걸 바르신 거예요? 눈물이 안 나시는데요, 근데? 혹시 눈에만 몸에 발라도 화끈거리는 물파스를 아저씨는 눈에 그것도 엄청나게 바르고 또 바르고 어찌나 발랐는지 윤기가 쫘르르르 흐르. 안 따가워. 반지만 해도 안 따가워. 어떻게 바르는 거예요? 이렇게 주위로? 그것도 쫓아. 아니 이건 물파스가 아니라 그냥 물 아닌가? 의심 많은 제작진 한번 발라보는데 1, 2, 3, 하! 맞다. 아이고 이거 피디 살려 이거. 닦아도 가시지도 않는데 이거? 눈 떠져? 아니요. 아니 따가운 게 대체 왜 바르신데 그래? 난생 처음 보는 황당한 광경. 다들 넋이 나갔다 나갔어. 안 따갑십니까? 아, 처음 봤어요. 어떤 것 같은데? 응?
신기하구만.